WH-1000X Mark 5. 무슨 말이야? 음성 안내 영어 말고 한국어로 바꾸자. 해당 영상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음성 안내 언어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줍니다. 블루투스 연결 및 소니 헤드폰즈 커넥터 어플 설치 완료를 가정하며 헤드폰과 스마트폰 모두 배터리가 충분해야 합니다. 음성 안내 언어 한국어로 변경하기. WH-1000X Mark 5를 바르게 착용합니다. 헤드폰즈 커넥터 어플을 실행합니다. 시스템 알림 및 음성 가이드에서 오른쪽 하단의 더보기를 선택해 확장시켜줍니다. 언어를 선택하여 한국어를 선택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. 음성 안내 언어 변경에 대한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확인을 선택합니다. 잠깐! 이런 상황에서는 언어 변경이 안 돼요. 첫 번째, 스마트폰 혹은 헤드폰의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한 후 다시 시도합니다. 두 번째, 스마트폰 외에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 다중 연결되어 있을 때 다른 블루투스 기기와의 연결을 해제합니다.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언어 변경을 시작합니다. 헤드폰의 전원이 꺼져도 추후 자동으로 다시 전원이 켜지니 기다립니다. 음성 안내의 언어가 변경되었습니다. 변경된 음성 안내 비교해 볼까요? 음성 안내가 영어일 때 Battery, about 80%. 음성 안내가 한국어일 때 배터리 약 80%. 소니,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싶다면 추천 영상과 더보기란 확인.